안녕하세요, 냥냥이에요. 더블엔제로의 더블 타이트닝 피규걸 3스텝 마스크를 사용해볼게요. 열고, 뽑고, 닫고 하는 3스텝 팩인데요. 모공의 숨은 피지를 쏙 끌어올려주는 1단계입니다. 코에 잘 밀착시켜주시고 15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줄게요. 쪼로롱! 벌써 지났습니다, 20분. 촉촉하지만 우선 떼어내봤어요. 시트에는 피지가 묻어나오거나 하는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잘 보이라고 검정 면봉을 준비했어요. 쓱쓱 닦아내듯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내줬는데요. 이 단계는 그냥 닦아내거나 생략해도 된답니다. 닦아내니까 끝부분에 피지가 묻어나오더라고요. 이 피지를 뽑기 위해 코 주변을 물로 적셔주고 클렌된 핑크색 부분을 붙여주시면 되세요. 이때 팩 겉표면에 물이 묻으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. 15분이 지나니까 딱딱하게 굳었어요. 바깥쪽에서 안쪽으로,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떼어내주시면 되세요. 이때 팩을 너무 빨리 떼면 피지가 나오다 말더라고요. 팩 보고 놀란 냥냥, 과연 무슨 일일까요? 잘 안 보이시죠?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. 우하하하, 확실하게 뽑혔죠? 피지는 빠졌지만 건조하고 벌어진 모공 3단계로 조여줄게요. 흰색 필름을 떼고 잘 밀착시킨 다음 부직포도 마저 떼어주시면 돼요. 셀룰로우스 시트로 밀착력이 엄청나고 이 단계는 자극바른 모공 부위를 진정시켜주고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준답니다. 은근 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짧아지니까 힘내세요. 10분 후 팩을 떼어주고 남은 에센스인가요?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두구두구두구두구 깨끗하고 촉촉한 코로 거듭났네요. 피기거리 피지 호로록 해줬어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빠이.